여기 클릭하고 시즈 모드 할게요. 퉁퉁퉁 한 방이라도 때리면 안 돼서. 아! 크랭크 TV. 자, 이제 가보도록 하자. 다음 순서는요, 획기적인 순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시즈탱크와 시즈탱크의 싸움이거든요. 시즈탱크 퉁퉁포 중장갑이죠. 건물은 34 데미지고요, 사거리 7, 무기속도 0.74입니다 그리고 시즈모드, 자, 공격력 85, 사거리 13, 무기속도 2.14 이런 차이. 가격은 똑같아요. 연결체 가격과 똑같이 2,400원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는 그냥 없다 치고 미네랄 양에 맞춰서 할게요. 아니, 시즈모드 왜 이렇게 투자를 안 하나? 아니, 전통광자 시즈모드인데, 시즈모드 건물 엄청 잘 날리는데 시즈모드에 이렇게 투자를 안 하는 거 보면은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 역배간다. 역배간다, 감사합니다. 아, 퉁퉁포 70%. 20초 되면 갈게요. 20초. 렛츠고! 제대로 한번 먹이겠습니다. 29분 20초에 시작했고요. 시즈 탱크 12마리가 아니라 16마리. 16마리. 20초에 시작했죠? 이제부터 13초 정도 걸렸습니다. 이동 속도 13초. 네, 연결체 체력은 아직도 많고요. 아무래도 뭐 건물을 잘 깨긴 하는데, 근데 확실히 빠르긴 해요. 생각보다 빠릅니다. 노는 애들 있고요. 이런 인공지능은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배팅을 거셔야 되고요. 20초 시작해요.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7초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즈 모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때 갈게요. 10초. 갑니다. 10초에 시작했습니다. 10초에. 잠깐만, 퉁퉁포 몇 초였죠? 나 기억이 안 나요. 46초였나? 47초, 47초였다. 퉁퉁포 47초. 연말이는 시즌모드 좀 늦게 했어요. 안 닿는 애들이 있네요? 코앞에 가야 될 것 같아. 사거리가 13인데 생각보다 짧네. 아니야, 안 닿는 건 좀 그렇지? 안 난다면 다시 한다 했잖아 내가. 님들 왜 말을 안 들으세요? 누가 하면 거짓말 하는 줄 알겠네. 여기 클릭하고 시즈모드 할게요. 퉁퉁포를 한 방이라도 때리면 안 돼서. 아! 뭔 주작이야. 퉁퉁포로 때리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다시 하는 건데 왜 주작이야. 이것도 웃긴 놈들이네. 사장님, 편집손 많이 안 가게 좀 잘해주십시오. 이번 거 진짜 역대급으로 많이 갈 예정입니다. 아유, 싫어. 안 닿나? 아, 졸라 짤래 시즈모드 진짜. 야, 이거는 다시 열게. 다시 열고 시즈모드는 좀 펼쳐서 할게요. 그러면은 퉁퉁포도 다시 할게. 퉁퉁포도 펼쳐서 할게. 오케이. 이거 시즈모드 안 닿는 것도 예상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컨트롤이 안 돼. 여기 있는 건 여기 안 닿아. 아시겠죠? 일단 62-38 시즈모드가 조금 더 비율이 는 건가요? 아닌가요? 퉁퉁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갑니다, 갑니다.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50초에 시작했어요. 50초. 자, 역시 전투 시작은 이동속도는 한 13초씩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 놉니다. 이동속도가 다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전투 시작은 13초 정도 걸리는 듯 항상. 50초에 시작했거든요. 훨씬 더 잘 싸우죠? 와, 34초는. 야, 너무 센데? 오케이, 잘 못 들었습니다. 됐고 있습니다. 이동합니다. 20초부터 시작했어요. 20초, 20초. 오케이, 말씀해 보십시오. 됐고 있습니다. 뭘 날려버릴까요? 말씀하십시오. 야,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22초. 30초. 36초잖아. 36초야. 이게 더 빨랐어. 아까 37초 아닌가? 퉁퉁포. 34초야. 34대 36이야? 오케이, 이번 순서 스타크래프트 1의 가디언, 스타2 공식 번역 수호 군주, 산성포자 공격력 26, 사거리 9, 무기속도 2.14. 가격은요, 여기 맵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맵은 실제
뭐 레더나 캠페인이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가격은 수호군주가 150, 200입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 무리군주 가격 250, 250. 무리군주가 확실히 가디언보다 좋다 보니까 가격이 비쌉니다. 공격력 26인데 제가 실제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때려요. 그러니까 생성이 된 애들도 이제 공격력이 있습니다. 식충 공격력 7, 공격속도 0.46. 건물 깨기이기 때문에 식충의 공격력과 공격속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가격은 수호군주가 더 쌉니다. 10마리입니다 10마리 무리군주. 자, 가디언 대 무리군주. 아무래도 무리군주는 이제 식충이 나오기 때문에 건물을 더 빨리 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청자분들 많아요. 근데 가디언 수호군주 쌉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12마리보다는 더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디언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스타크래프트 1에서는 가필페 이런 얘기가 있지만 스타크래프트 2의 수호군주 가디언은 공격력이 나쁘지 않고요, 가성비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리군주를 너무 믿는 분들이 많거든요. 무리군주를 믿다가 훅 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게이머들 중에도 무리군주 뽑았다가 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무피페라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가디언 이렇게 적나요? 가디언 이렇게 적나요? 아, 가디언 17%. 오케이. 자, 47분 30초에 시작했어요. 가보도록 합시다. 무리군주 12기가 아니라 10기. 무리군주 10기 하고 둡니다. 식충 이제 날려보내나요? 식충 가고요. 식충이 아니고 공생충이죠. 계속 말을 잘못했네. 공생충. 식충은 이제 군단숙주에서 나오는 거고요. 생각보다 좀 느립니다. 벌써 30초 지났어요. 30초 벌써 지났고요. 퉁퉁포랑 시즌 모드가 얼마나 센지 저희가 알 수가 있었어. 역시 태사기 스타크래프트의 시즌 탱크. 근데 공생충이 있기 때문에 일단 40초 돌파. 50초는 갈 것 같아요. 무리군주는 뭐 건물을 깨는 용도라기보다는 이 공생충을 생성해서 전투의 승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50 지났고 51, 52, 53, 54, 54초. 54초입니다. 54초. 와! 야, 이거 6마리가 더 많은데? 이거 무시해도 됨? 갑니다. 가디어. 야, 이렇게 늘렸나? 가는데 10초 돌파. 보통 13초부터 때리긴 하거든요. 13초부터 때립니다. 13초 지나고 14, 15, 16, 17, 18, 19, 20, 20초, 21, 22, 23. 아, 사거리도 생각보다 짧은데 이거. 잠깐만. 몇 초에 시작했죠, 제가? 몇 초? 50초에 시작했나? 기억이 안 나요. 몇 초에 시작했죠? 아, 너무 구린데요. 몇 초에 시작했죠? 50초 시작했다고? 40초 돌파! 40초 돌파! 아, 40초 돌파! 그래도 기록은 보죠. 기록은 끝까지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 무시해도 되나요? 50초 돌파! 50초 돌파! 60초 가나요? 와, 최악의 결과. 60초 가고요. 원조 발진 60초 가고요. 치킨 시켜도 되나요? 좋습니다. 지금 1분 20초 지났어요. 1분 20초 지났고요. 1분 30초 가나요? 30초? 1분 30초? 1분 30초? 1분 30초? 2분까지 가나요, 설마? 1분 30초 돌파? 1분 40초 돌파? 1분 40초? 과연? 같이 생긴 것들이. 그래도 여기서 마무리? 1분 35초 맞죠? 45초인가요? 1분 45초. 오케이, 1분 45초. 솔직히 이거 가디언스 간 사람은 내가 아무리 쇼가 진행되기 전에 그냥 하는 건데, 무리군주가 얼마나 십삭인데 이거를 가디언에다 걸고. 이거는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시체매 스타1에서 75로 많이 불렸던 얼처죠. 공격력 16입니다 건물은 경장갑이 아니기 때문에 16밖에 안 들어가고요. 사거리 6, 무기속도 1.21. 그리고 화염차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속도가 1.79고요 공격력이 11, 공격력 16, 무기속도 1.21. 와, 이게 75원이라고 이 씨부럴 거. 이거 걸쳐 승.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스펙 차이가 많이 났어요. 자, 이번 마지막 라운드는 스타크래프트 2와 1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용기병과 추적자입니다. 첫 번째 선수는 추적자. 일단 업그레이드는 다 안 하는 걸로 했고요. 추적자의 건물 데미지는 18, 사거리는 6, 무기속도 1.34입니다 이 용기병은 드라곤이죠. 위상 분열기 중장갑 상대로 22, 무기속
속도 1.43. 공격 속도는 추적자가 조금 더 빨라요. 데미지는 좀 적지만. 그리고 추적자는 이렇게 좀 빠른데 드라곤 좀 느려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추적자 65, 드라곤 35. 아무래도 이동 속도 때문에 추적자 쪽에 많은 분들이 투표를 했지만 드라곤도 만만치 않아. 이 정도면 거의 엄대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야벽대던, 쌍배대던, 인간젤리대던. 61-39. 첫 번째 수사는 용기병 드라곤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다. 드라군 몇 마리죠? 20마리! 추적자랑 지금 가격이 똑같거든요? 여기 맵에서는. 그래서 같은 가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군이냐 추적자냐? 드라군 공 던지고요. 아 잠깐만, 오 시간 잘 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초에 시작했다고 제가 시간 까먹었었거든요. 20초 시작. 좋습니다. 지금 드라군 두 마리가 좀 놀죠? 스타트에 드라군은 좀 많이 고쳐진 편인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 계속.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래도 잘 찾았어. 스타워는 절대 못 찾아. 스타워는 무조건 맴돌아. 20초 시작했거든요. 지금 45초, 46초,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다시 움직이고 60. 1분 지났습니다. 1분 지났고요. 얘네들 바보라서 이쪽으로 안 가고. 1분이 지난 상황. 1분 10초. 1분 14초. 1분 14초. 좋습니다. 1분 14초. 추적자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 느낌인데 좀 봐야 되지 않나. 좋다. 추적자 20마리. 역시 용기병보다는 조금 더 빨리 달려듭니다. 오, 나 인공지능 좀 더 좋나요? 아닌가요? 아 그래도 빨리 자리 잡아. 용기병에 비해서 뭐야 이거? 한 마리 이슈 자리. 보비 역시 한 마리는 어쩔 수 없나요? 아 한 마리 아까보다 더 심해. 그래도 건물을 더 빨리 깨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일단 40초 지났고요. 40초 지났는데 이 한 마리 안 노는 거 정말 큽니다. 50초 지났고요. 드라곤이 1분 14초였죠? 1분 14초였고 여기 1분 돌파? 1분 돌파했고요. 잠깐만요. 1분 지금 5초? 아 근데 10... 잠깐만요. 6, 7, 8, 9, 10, 1, 2, 3. 이거 조금 더 빨랐어. 맞죠? 얘가 한 0.몇초 더 빨랐어. 야, 추적자 61%, 드라곤 39%. 드라곤 39%의 패배. 아 축하드립니다. 이걸 모르네. 아니 이동속도를 내가 다 보여주는데 아 이걸 모르나? 먼저 이만큼 가도 이거 보세요. 추적자가 더 빠른데. 이거를 어떻게 그냥 드라곤에다가 투표를 할 그냥 정신머리가 있는지 그냥. 좌익수 뒤로 좌측 담장